민족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휴가 유독 짧은 만큼 마음들 급하실 텐데요.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바로 전날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전날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평균 758건입니다. 추석 전날부터 추석, 그리고 다음 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평균 교통사고 건수가 471건인데 비해 두배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서둘러 귀성하려는 조급함으로 인해 추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나흘뿐으로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귀성길 차량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운전 중 차간거리 확보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장거리 운전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 뒷좌석까지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 주시고 음주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술 한 잔만으로도 음주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55건.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많을 때인 만큼 성묘 후 음복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엔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상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차량에 같이 타는 가족들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몸에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전 사고가 잦은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선 곳곳에 위치한 졸음쉼터에 들러 쉬는 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TV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